아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맞아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에게서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먼저 발견되면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첫째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엄마가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자기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볼 때 아, 얘는 나의 거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엄마가 아 그래 거울로 바라봐야지 하고 이제 아이를 딱 앉혀놓고 미니야 미니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하듯이 네네네.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나로부터 비롯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자. 네.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단점들도 고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단점을 고친다면 아이도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아이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을 쓰세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쓰시죠. 예를 들면 윤영이는 참 부지런하다. 윤영이는 참 예의 바르다. 뭐 이렇게 긍정의 멘트를 많이 쓰는 가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의 가정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면 반드시 민희는 이기적이야. 민희는 게을러. 민희는 지 생각만 해. 민희는 머리가 나빠. 아우 왜 나한테 만성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쁘다 해주고 그냥. 아니. 제가 온 지 얼마나. 그러니까요. 네. 네.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멈추시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건 원리에 맞지 않죠. 네. 중요한 건 내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시선과 신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그 육아를 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긍정의 믿음을 네. 선물해 주는 거죠. 네, 가장 긍정적인 시선은 이렇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엄마들도 한번 따라해 네. 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잘 자랐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잘 자랄 것이다. 이게 아이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긍정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게 어쩌면 엄마들의 본능이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할 시간에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의 시선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 훨씬 좋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를 축복할 때 누가 행복하다? 제가 행복하다. 엄마가 행복하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화가 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사실 축복의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럴 나오죠. 때도 좀 유령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가 나더라도 있는 거 이제 다 쏟아붓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을 놈아 막 이러면서 하면 성공할 놈아. 네, 성공할 놈아 네. 이러면 부자될 놈아. 네, 참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엄마들이 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멈추는 게 상책입니다. 멈추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 때는 남편도 그렇고 식구들로부터 떨어지세요. 그게 최고의 지혜고 심호흡을 크게 10번. 그러면 일단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감정이 복받쳐 있을 때 하는 것은 다 폭력입니다. 그게 네. 말로 하든 눈빛으로 하든 그렇죠. 동작으로 하든 내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다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멈추는 게 상책이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멈춘다. 하늘을 보면서 심호흡 10번.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게 가라앉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아... 더 좋은 건 메일이나 편지로 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메일이나 편지를 하게 되면 메일이나 편지를 쓰면서 엄마가 정화돼요. 그리고 정리된 생각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3, 4살 때는요. 한두 번 얘기하면 듣습니다. 네.
다음에는 몇 번 해야 되죠? 5번, 6번 쭉 늘어납니다. 나중에 한 10번 이제 해야 겨우 듣는 척 하죠. 그렇죠. 듣는 것도 아니고 듣는 척 합니다. 엄마 앞에서는. 왜? 아이들도 다 생존 전략을 터득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 내가. 엄마가 만들었다. 굉장히 양심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정이 복받칠 때는 멈추고 잠깐 피해라. 그리고 나서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원칙은 행복한 응원을 엄마가 끊임없이 할 때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또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아, 이런 얘기 다 아시죠? 네. 집에서 칭찬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말 잘 들을 땐 칭찬 저절로 이렇게 나오죠. 저절로 되죠. 예. 근데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네. 막 이놈 이렇게 되죠. 예. 아빠 닮아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 이렇게 네 아빠랑 똑같니?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예. 넌 어쩜 그런 것까지 그렇게 닮았니? 그러니까. 하면서. 네. 근데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려고 해도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칭찬은 신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막 무럭무럭 성숙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선택했을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그게 본능이에요. 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서 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인간은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게 본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칭찬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식구들에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구나. 네. 나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 신뢰의 끈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아이들도 건강하고 엄마도 편안하게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칭찬해주려면 아이들의 매력을 많이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의 장점이 아니고 아이의 매력 50가지를 써봐.